상추는 상하이 이상훈 TV의 개그맨 이상훈입니다. 반갑습니다. 우리 드림 코치님들 올 것이 왔습니다. 작년 뭐 한 6월, 5월부터 실버 버튼 왜 리뷰 안 해요? 실버 버튼 보여주세요. 이런 얘기들을 많이 하셨습니다. 네, 10만 구독자가 넘으면 받는 이 실버 버튼을 20만이 넘어서야 받았습니다. 저도 좀 의아했습니다. 작년 5월에 10만을 돌파하고 실버 버튼이 올 때가 됐는데 왜 안 오지? 왜 안 주는 거지? 그랬는데 알고 보니까 직접 신청해야 되는 거죠. 내가 신청 안 하면 100만이고 1000만이고 될 때까지 얘는 안 와. 몰랐어요. 올해 받아야 되겠다 해가지고 신청을 하려고 했더니 비밀번호 받아야 돼요. 보안 코드를 그래야지 그거 입력해야 인증받고 보내주는 건데 다시 재신청하고 우여곡절 끝에 아무튼 드디어 실버 버튼을 받았습니다. 그래서 여러분들과 또 이 기쁨을 나누기 위해서 카메라를 켰습니다. 네, 거두절미하고 한번 열어보도록 하겠습니다. 보니까 또 감회가 새롭네요, 그렇죠? 저는 실버 버튼을 받을 거라고는 정말 예상조차 못했고 대중적이지 않은 분야고 좀 좋게 말하면 좀 유니크한 그런 컨텐츠이기 때문에 전혀 기대 안 했었는데 뜻밖의 이런 큰 사랑을 받고 이렇게 큰 선물을 받아서 너무 감사합니다. 여러분과 함께 만든 이 실버 버튼 좀 봅니다, 한번. 이렇게 들었습니다. Congratulations on your subscriber milestone. 아, 영어를 모르겠어요. 예. 아무튼 뭐 축하한다는 말을 보냈고. 자, 뭐라고 쓴 거예요? 유튜브 어쩌고저쩌고 해가지고. 그렇답니다. 그래서, 네. 이렇게 해가지고, 네. 그렇대요. 유튜브 CEO가 수잔 우즈시키? I'm Susan Wojcicki. 직접 이렇게 친필 사인 아니고 프린팅을 또 이렇게 안 지워. 오! 진짜 사인인가? 설마 진짜 사인일까 이거? 프린트된 거랑 좀 달라요. 진짜 사인일 수도 있을까? 오, 진짜 사인 같기도 하고 볼펜으로. 유튜브 CEO가 이걸 만졌다는 거 아닌가? 오, 신기하네요. 자, 그리고 요거를 들추면 자. 실버 버튼이 왔습니다. 이거 내가 실버 버튼 개봉기 같은 거 제가 우연히 지나가다가 봤을 때 그 실버 버튼이랑 좀 다르네요. 원래 이렇게 생겼잖아요. 이렇게 돼가지고 진짜 버튼처럼. 근데 이건 약간 상패처럼 생겼다고 해야 되나요? 자, 열어서 보여드릴. 아, 또 그렇지. 이것도 해줘야지. 이런 거 방수 제도로 들어줘야지. 아. 합니다. 여기가 이렇게 뚫려 있고 여기 지금 네, 여기 이렇게 채워져 있습니다. 이상훈 TV라고 써 있고 10만 네, 구독자 이렇게 해서 유튜브 되어 있고 뒤에는 이렇게 걸 수 있게. 아, 여러분한테 감사드린다는 말씀 외에는 드릴 말씀이 없습니다. 진짜 너무 감개무량하고 감격스럽습니다. 제가 이거 처음에 시작한다고 했을 때 그게 과연 될 거냐라고 부정적인 의견도 많으셨었고 또 저 역시도 큰 기대를 안 하고 했었는데 나름의 기대 이상의 큰 성공을 거뒀고요. 제 유튜브를 보시고 주위의 개그맨 분들도 야 이상훈도 하는데 야 저거도 되는데 뭐 이렇게 되면서 개그맨 유튜버들도 많이 생겼고 또 방송인 유튜버들도 많이 생겼는데 다른 우리 개그맨들 외에 또 이런 키덜트 뭐 유튜버들 많이 좀 사랑해 주시고 개그도 정답이 없지만 이 유튜브 컨텐츠도 정답이 없는 것 같아요. 유일하게 제가 요거 대박 날 거다 요거 그래서 아껴뒀다가 딱 시기 맞춰서 하자 해서 잘 된 거는 제 영상들 중에 제가 92만 뷰를 가지고 있는 게 최고 영상인데 그 헐크버스터가 예상한 만큼 잘 나왔고요. 너무 기대 안 했던 것들 예를 들면은 편집을 독학했는데 편집도 뭐 유튜브 보고 했죠. 그 독학을 하면서 연습 삼아 했던 영상이 1:1 사이즈 헬멧 영상이었어요. 아마 그 영상 보시면은 되게 편집이 좀 예, 짜칠 거예요. 제가 한 건데 연습 삼아 이렇게 쌓아두고 있다가 딱 올렸었는데 그 영상이 되게 잘 됐어요. 지금 뭐 60만 뷰 가까이 나왔으니까 일상생활도 좀 공개해주세요. 그래서 뭐 춤 영상도 한번 올려보고 패러글라이딩 이게 뭐 영상이 피규어 레고 올릴 때에 비해서는 뭐 편없으니까 조회수가 사실 뭐 좀 섭섭했을 수도 있고 근데 나라도 그래. 나도 뭐 아무리 내가 구독하고 있는 B맨 영상도 내가 마블 거나 보지 뭐 B맨 저기 뭐 다른 영화 안 봐 뭐 그래요. 네. 저는 진짜 취미라고만 생각했고 여러분들과 취미를 공유한다라고만 생각을 했었는데 구독자분들도 많아지고 관심도 많아지면서 제가 책임감도 더 생기고 정확한 정보 전달을 좀 해야 되겠다. 그리고 키덜트에 대한 정보 공유를 좀 해드리고 싶은 마음도 커서 올해부터는 여러분들이 더 많이 원하시는 것들 그리고 숨겨져 있던 보물들 다양하게 한번 찾아보고 여러분들한테 더 보여드리는 그런 이상훈 TV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. 진짜 제가 너무 신나서 해왔거든요. 방송에서도 개그맨으로서 뭐
모습도 더 보여드리려고 노력을 하겠습니다. 오랜 시간 걸려서 받은 실버 버튼인데 이걸 보니까 또 올해는 더 좋은 일이 많이 일어날 것 같습니다. 여러분들에게도 제 기운 막 나눠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좋은 일만 간득하시길 바라겠고요. 앞으로도 정말 열심히 하는 이상훈이 되도록 하겠습니다. 여러분 감사합니다. 예. Yeah.